국제 정치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가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8월 1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 북한의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고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며 북한과의 협상을 원한다. 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만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틸러슨이 대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그 관리들이 많지만은 예, 틸러슨은 민간인 출신입니다. 순수. 네, 엑슨모빌 회장이죠. 엑슨모빌 회장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거의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관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다 군인 출신, 네. 군인 출신인데 틸러슨이 민간인 출신이지만은 저는 그 민간인 출신 중에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이 국제 정치로는 강경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뭐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강경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그 1월 11일 날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할 때 그 질문이 그 중국이 인공섬을 저렇게 7개씩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네. 외무장관이 되면 국무장관이 되면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한테 명확한 신호를 주겠다. 첫째, 더 이상 섬을 만들지 말 것. 두 번째, 그 섬에 가지 말 것.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언젠가 네. 했을 겁니다. 이런 그 엄청난 얘기를 한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야, 그 뭐 그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북한 핵은 unacceptable threat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지만 우리는 앉아서 sit and have a dialogue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아주 쉬운 용어로 썼습니다. 네. We are not your enemy.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 그리고 We are not your threat. 너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통일을 촉진시키는 엑셀러레이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38선이란 말을 썼는데 뭐 그냥 상징적으로 휴전선이라는 네. 그런 뜻이겠죠. 휴전선 이북으로 군대를 보낼 계획이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가 그 사실은 뭐 한국 정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놀라운 일인데 한국 정부는 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 그 7월 17일 날 대화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뭐 적십자 회담이든지 군사 회담이든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1차 듀데이트가 끝날 때 여기에 대한 그 뭐 마감 일자는 없는 거다.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미국이 한 건 놀라운 얘기냐? 네. 라는 그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얘기해서 좀 놀랍다라고 하는 걸 보이죠. 물론 네.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이런 말은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네. 상당한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 네. 그 반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꼭지 끝나고 바로 그렇죠. 집중적으로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다. 북한의 핵 문제가 끝나는 날이 언젠가 언제 끝나느냐? 네. 북한의 핵 문제 이거 다 끝났다. 그 날이 언제인가? 예, 저는 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날 끝나는 겁니다. 네. 그날 북한의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날 끝났다고 보는 건데 이게 그 핵 문제가 군사 문제를 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미적은하고 미적지근하고 별로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자기 친구, 자기와 가까운 뭐 친구 정도 되는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국제정치 친구화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국이, 네. 미국이 북한하고 친구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북한 핵은 중국이 제일 무서워해야 할 핵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핵 문제 끝났다. 그리고 북한 핵 용인하겠다. 그렇죠. 북한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순간, 상상화를 그려본다면은 네. 북한이 미국 편이 되는 날, 북한이 미국 편이 되는 날, 그러면 북한 핵이 있으면 미국은 또 좋죠. 중국이 미국의 주적인데 전략적 위협인데 그 중국하고 붙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물론 북한이 미국 편하기 위해서는 요구할 거가 많을 겁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거가 내가 통일하면 안 되냐? 네. 내가 통일하고 한반도는 북한이 통일하고 그 대신에 민주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경제도 자본주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 편이 되겠다. 우리는 중국이 더 위험하고 싫으니까. 라는 식으로 북한이 그 최대의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화를 그리면은. 예를 들면 베트남 케이스를 베트남, 봐라. 그렇죠. 네. 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을 통일시킨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미국이 싸우는 목적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은 동남아시아가 다 공산화된다라는 그 무슨 이론입니까? 도미노 이론.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전쟁을 한참 하는 와중에 아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 이전에 민족주의 국가구나. 네.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중국의 힘이 동남아로 밀려내려는 것을 막아주는 쇠기 노릇을 하겠구나. 그게 바로 키신저 발상입니다. 키신저 발상이라든가 미국 현실주의 발상에는 이데올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밸런스, 힘 이게 더 중요한데 북한이라는 힘이 통일을 해가지고 중국을 막아주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 뭐 안 될 거 어디 있겠습니까?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국제적인 도덕은 없냐? 미국이 그렇게 뭐 황당한 나라냐 그러는데 키신저 월남 사람의 입장에서 키신저를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월남, 베트남. 베트남 입장에서 키신저는 그렇죠. 그 나라 만국 불변의 그렇죠. 역적이라고 볼 수 나라 있죠. 자기 그러니까 베트남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월남이죠 월남. 사우스 베트남을 포기함으로써 노스 베트남과 한편이 되고 그 노스 베트남과 미국이 한편이 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소련 견제형이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소련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아주 그 극적으로 사용을 했죠 월남전을. 네. 틸러슨 발언이 나오고 나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네. 즉각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틸러슨의 발언을 중시한다. 관련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틸러슨 장관이 용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본다.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키신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키신저 구상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 북핵 문제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뭐 이렇게 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무지하게 뜨끔했겠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왕이 당연히. 부장은 four no's 그러니까 북한 정권 교체 안 하겠다, 붕괴 안 시키겠다, 한반도 통일 가속화 추구 안 하겠다, 38선 2부 군대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고 있지 않다. 이 정책을 환영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말로 환영하는데 네. 뜨끔한 이유는 거기서 지금 대한민국에 관한 얘기는 틸러슨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나왔습니다. 전혀 안 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편이죠. 북한까지 미국 편하겠다는 걸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해석이 왕이 씨가 볼 때 네. 그 미국은 북에 다 갖는 것이죠. 미국의 대전략은 중국의 대전략도 남한 북한을 자기가 다 자기 영향력에 주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네. 이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그 장관이 네. 아 미국이 뭐 대화를 하는 건 좋다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미국하고 대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 줄어드는 것이죠.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네. 우리 그 학생들이 그래요.
아, 그 교수님 말이야. 왜 우리는 미국한테 쩔쩔매냐? 북한은 중국 가서 당당한데. 네. 북한이 중국 가서 당당할 수 있는 거는 쉽습니다. 우리가 미국 편할까라고 중국한테 협박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협박카드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우리가 미국 편해도 되냐? 네. 아, 그러면 뭐 중국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틸러슨 발언에 이어서 나온 키신저, 키신저 그렇죠. 발언. 네. 이게 동맹 이론이라는 그렇죠. 좀, 네. 키신저 박사가 얘기한 거가 거기 몇 가지 이제 키포인트를 보면은 북한은 붕괴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고 네. 그리고 미군은 북한에 주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네, 미군 빼고 철수 얘기를 미군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그래서 이 얘기가 키신저 박사가 그 과거에 했던 그 아주 냉혹한 아주 그이 날카로운 그런 측면은 좀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통일된 한반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북한이 붕괴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일된 한반도를 중국 영향권하에 주겠다는 소리인지, 독자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국이 혼자 생존하라는 버텨야 된다는 얘기지. 소리인지 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일된 한반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일단 첫째는 중국이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통일된 한반도가 심지어는 북한이 통일해도 별로입니다. 어쨌거나 한반 통일된 한국의 한반도는 통일한 자기한테는 한국의 네, 별로예요. 국력이 그렇죠. 늘어나는 뭐 거니까요. 이웃에 힘이 좀 세진 나라가 생기는 거는 뭐 네. 원하는 일이 아닌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런 그 미국이 뭐 중국을 위로를 한다든가 북한한테 뭐 이런 거안 하겠다 하는 거가 그 동맹 이론에 항상 내재하는 그 불편함입니다. 뭐냐면은 동맹이라는 거를 뭐 우리가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동맹은 두 나라가 공통의 적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처하자는 약속이거든요. 군사적으로 대처하자. 그러니까 명쾌하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동맹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이거 커버를 한 나라로 칩시다. 그 우리 장 박사하고 나하고 동맹이라면은 이 동맹이 형성돼야 될 조건은 둘다 얘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얘를 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둘이 친해야 된다는 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친한 나라가 꼭 동맹을 맺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우리들이 사이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적이 같으면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독일을 놓고서 소련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잖아요. 그죠? 아, 우리 친해서 동맹을 맺은 건 2차 대전 아닌데. 때, 네. 그런데 동맹이라는 것은 함께 싸움하자는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맹 이론가들이 항상 분석해 놓고 뭐 어느 경우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약한 쪽.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있고 센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한 쪽은 항상 뭐를 걱정하냐면은 야, 저센 나라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나를? 불안하죠. 나를 포기하지. 지금 네.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가 네.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게그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의사나 의도를 전달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그 포기할지 모른다, 네. 나를. 그래서 그거를 어벤던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한 상대방은 자기와 동맹국이 나를 언젠가는 포기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안감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힘이 센 나라가 가지는 불편함은 뭐냐면은, 그 동맹 이론에서는 인트랩먼트라고 그럽니다. 인트랩먼트는, 이게 뭐 영어로, 그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연루. 네. 꼬마들이 싸우는데 내가 내 싸움이 될까봐 항상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북한을 이제 그뭐 일단 그 북한의 군사 위협을 대처해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한국이 싸울 때 도와주는 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싸우게 됐을 때 미국이 포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미국은 이 싸움에 내가 말려들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포기와 연루의 위험,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벤던먼트, 인트랩먼트. 네. 근데 이게 지금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핵폭탄이 미국까지 가지 않고 그럴 때 미국은 최소한도 인트랩먼트의 고민은 안 느꼈어요. 북한이
미사일이 미국까지 안 오니까 네. 그냥 가서 싸워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 중에 네. 그 전쟁하면 한국에서 싸우는 거고 한국에서 죽는 거다라는 얘기는 인트레먼트가 아직 없다는 얘기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시애틀에 핵폭탄이 날라온다? 그럼 그게 완전히 미국이 남북한에 싸우면 연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동맹의 그 문제점이 약한 나라는 저게 포기할까 봐 걱정이고 센 나라는 내가 너희 싸움에 말려들까 봐 걱정인데 북한에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해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론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이 나왔을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다. 아, 그걸 네.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벤던먼트. 우리는 미국이 아 이게 자기가 맞으니까 우리를 안 도와주겠지. 그 미국은 너네들 싸우면 내가 맞을 순 없지. 그래서 동맹의 고민, 동맹의 고뇌가 극대화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거를 잘 알고 그 전국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면은 그럼 이제 미국도 쩔쩔 매고 한국이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도와줄 네. 수 없고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옛날에 다 소개했죠. 김정일이 네. 그 저 수령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 아버지 김일성 살아있을 때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까지 가는 네.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다. 네,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그 포기라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다른 말로 코리아 패싱 그리고 인트랜먼트 지금 트럼프가 틸러슨이 하는 말이라든가 키신저가 하는 말이 그 미국이 인트랜먼트라는 상황을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북한 주도로 통일하고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은 뭐 도망가게 놔두고 나머지 3분의 1만 가지고도 북한 주민과 합쳐서 얼마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하면은 천만 명 이민 가고 2천만 명 숙청하고 나머지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국가를 네. 건설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틸러슨의 발언은 미국에서 곧바로 엄청난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 네. 틸러슨은 과거 30년간 북한과의 실패한 협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기한다는 신호는 북한에게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 듯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몬테네그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네.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같은 날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예. 미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기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방금 그 읽은 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이게 그 타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그 전통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물이나 뭐 사람이나 또는 국가나 네.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그 위협을 제거해서 없애든가 또는 위협에서 피하든가. 숨겨가지고 피하는 것도 당할 게 아닌 그렇지.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미국 역사상 위협이 있으면 가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지 네. 회피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틸러슨 장관의 얘기가 어떤 그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인지 뭐 그거는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상황 진행을 네, 봐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그 거센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존 볼턴 장관은 그런 말을 했죠. 그 요번에 얘기한 거는 중국이 레짐 체인지에 반대하면 미국은 폭격하는 수밖에 없다, 공격하는 수밖에 네.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한 얼마 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주도의 통일밖에는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 통일된 한반도의 네. 이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니키 헤일리 네.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유엔 대사인데 네, 인도계 여성이죠. 인도죠. 미국 군사력은 막강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은 사용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군인들 덤포드 합창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 군사 옵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뭐 쓴다 이것을 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이다라고 합참의장이 얘기를 했고 태평양 사령관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평양 공군 사령관도 신속 치명적 압도적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네. 얘기를 군인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글을 써대니까 7월 29일이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뭐뭘 했냐? 네. They do nothing. No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Nothing for us with North Korea.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Just talks. 말만 했다. 그리고서 We will no longer allow this to continue.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China could easily solve this problem. 중국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거 최근에 북한 관련 트윗인데 네. 이거 하고서 미국이 빼앗은 칼이 그 심상치 않은 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제 일단 그 가장 발등에 불로 치는데 네. 그 뒤에 있는 더 궁극적인 문제는 중국 문제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진짜 괴롭히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직접 직격탄을 맞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북한은 간접적으로 맞고 있지만은 오히려 중국이 그런데 이런 조치가 나오고 중국에 대해서 대단한 경제 그 압박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네. 더 센 유엔 결의안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네. 조금 더 진전된 그런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 대한 북한의 석탄 철 수출 해산물 수출을 금하고 노동자 송출을 금하고 북한과의 그 합작 투자를 금한다는 건데요. 네, 네. 분석에 의하면은 북한의 수출액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불 정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이 세게 나가니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겠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겠다. 그리고 4일 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요. 숫자로 살펴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는 1,175억 달러고 이 중에 중국이 본 이익 가운데 63%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슈퍼 301조의 슈퍼 301을 적용을 네, 하겠다라고 일단 그 운을 띄웠고 운을 띄우고 중국이 미국하고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고 301조를 적용하는 건 일단 지금 뒤로 일단은 그 네. 없는 거로 지금 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물러섰네요. 그렇죠. 그 슈퍼 301은 그거 그 읽어보면은 좀 황당한 문장이 나옵니다. 네. 슈퍼 301이 우리가 이거 슈퍼 301은 1990년대 초반 한국 사람들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 이 공포심을 느끼고 네. 그랬던 건데 뭐 그냥 슈퍼 301은 뭐 그냥
잠깐만 얘기하면은 1974년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적자로 빠져들어가죠. 네. 미국이 그 이전에는 흑자 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통상무역법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301조에 하나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1988년에는 독립됩니다. 아예 그 301조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포 301이라고 부르는데 무지하게 무섭다는 뜻으로 이제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포 301이 뭐냐. 그 미국이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 조치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제한적이고 수단 불문하고 보복하는 건데 이걸 그 그냥 영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섹션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all appropriate action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조치를 네. 다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가 보복, 보복,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불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미국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불공정하는 미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덤핑을 그거, 했다든가 뭐 다 이제 미국 판단이죠. 그 조치들을 다 없애게 할 수 있고, 없애게 할 수 있고, 뭐 관세율을 높인다든가, 그렇죠. 세율도 뭐, 높이고, 네.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한테 거의 뭐 무한한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 무역 거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WTO하고도 관계 없어서 이 제안은 이 조항은 정말 그 힘의 논리를 그러니까 돈도 힘에 들어가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너무나도 그 이 처절하게 나타난 그런 그 무역 그 조항인데 우리나라 그 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말로는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 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 파급 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무역법안. 네, 예를 들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뭐 3배 올리겠다. 그렇죠. 이게 뭐, 그 미국이 일본한테 적용했던 네. 그래서 일본을 거의 뭐 경제적으로 파탄나게 만든 플라자 합의 그렇죠. 때 동원했던 수단이죠. 거기에 그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수단인데 미국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의 그 큰 문제죠. 북한은 중국보다 작은 문제입니다. 북한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문제는 그렇죠. 중국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북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시급한 문제로. 저는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그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도전자, 패권에 대한 도전자가 되는 것을 그 트럼프의 원래 목적은 중국이지 북한은 아닙니다. 중국이 타겟이지. 그렇죠. 중국이 네. 타겟이었지. 북한은 거쳐가는 임시 정거장, 간이 정거장 같은 거로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 네. 직후한 일은 북한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중국이죠, 중국. 문제는 네. 미국이 한국도 환율 조작의 징후가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몇 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미국이 그 환율 조작국으로 할 수 있는 나라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독일, 네. 중국, 뭐 대만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 뭐 일본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동맹 쪽에 있는 나라한테는 좀 시비를 잘 안 거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현직들의 강성 발언, 틸러슨 장관의 말을 사실상 반박한 발언 두 개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일 현지 시각입니다. 네.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네. 핵과 미사일 개발의 속도를 내는 김정은은 밤에 편하게 잠을 자세는 안될 것이다. 네. 그렇죠. 이분은 백악관 내에서 가장 이제 신중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오히려. 네. 그리고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상원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CNN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 핵, 북한 미사일 문제를 말로 해결할 시점은 지났다. 지났다. 북한 핵 문제가 핵 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심이 있는 모든 나라는 북한 정권과의 금융 무역 관계를 즉각 끊어야 한다. 예. 네. 예, 아주 그 뭐 무서운 말입니다. 말로 해결할 시간이 지났다. 이 얘기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니키 헤일리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외교관과 그리고 군인들이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네. 이제 그 미국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 그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다시 부연한다면은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이라는 건 그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핵무기가 북한의 전략 이론에 이미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딱 지급받으면은 네. 그 총을 그냥 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맞춥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격을 해보고 네. 그 요건 조금 옆으로 쏴야지 맞는다 이런 걸 네, 자기가 0점 조정을 다 하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기술적으로 만들어 놨지만은 이제 그거를 북한의 핵 전략 이론에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핵폭탄 따로 있고 미사일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이제 서로 또 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과 핵폭탄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군사 전략 체계에 완벽하게 편입되는 날 북한은 이제 진짜 핵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가 되는데 그때 미국은 북한하고 싸우면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싸울 때는 이게 핵전쟁은 아직 아니죠. 이거 지금 핵전쟁 아닌 전쟁을 할 거냐? 네. 나중에 핵전쟁은 이제 못하겠죠. 아, 근데 못하지만 그때 그냥 말로서 북한이 원하는 걸 줄 거냐 하는 이 상황에 지금 미국이 도달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에 해리 카자니스 국방연구국장은 8월 4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마무리까지는 6개월 내지 뭐 1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런데 수소폭탄을 개발하면 KN08이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KN08은 말하자면 트럭에 실어서 이동 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개발되면 이동 발사대, 이 운반 수단은 이미 뭐 끝난 거다 개발이. 그렇죠. 이런 주장이네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수소폭탄하고 핵폭탄하고는 그러니까 원자폭탄하고는 다릅니다. 네. 아, 두 개를 합쳐서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아, 두 개를 합쳐서 핵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원자폭탄은 쉽게 얘기하면은 1945년에 두 발 떨어진 거, 네. 그거는 원자 애토믹 범입니다. 애토믹 범.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은 그거는 전쟁 때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네. 그 그냥 핵 실험만 했는데 이거는 서모뉴클리어, 그 열핵폭탄이라는 말도 쓰고. 네. 그래서 뭐 수소폭탄은 그냥 한 폭탄에 일단 폭발력을 100만 톤으로 칩니다. 100만 톤, 메가톤이라고 그러죠.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가 2만 톤이니까, 그러니까 2만 톤하고 100만 톤이면은 뭐 50배 차이 나는 거네요. 최소한도 미국의 그 모든 수소폭탄은 평균 1메가톤인데 북한이 그거를 지금 뭐 거의 다 만들어갔다. 그건 뭐 좀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그 전략이론은 항상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만들어야지 적당한 겁니다. 네. 낙관론에 아직 뭐 북한이 그것까지 만들 수 있겠어가 아니라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보고 대처를 하는 것이죠. 네, 유비 무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 언제 가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 두 밀사가 네. 도요토미 도시가 전쟁을 할 인물입니다라고 보고하고 한 사람은 아이가 뭐 그렇다 했는데 네. 올바른 왕이라면은 할 것이다에.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전략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나중에 야 그 돈이 낭비됐다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안보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핵에 대해서 소련보다는 확실히 그 좀 더 과장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은 미국이 말하는 북한이 이 정도 되었다라는 네. 얘기를 그 러시아는 그 정도 안 됐다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네. 보면은 뭐 미국은 자기가 그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니까 이거는 뭐 그 대비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네.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충근 박사님의 견해를 지지하는 듯한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7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온 그 메노막스 기자의 기사인데요. 중국이 사드 배치마저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관광객도 안 보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의 유일한 생존책은 핵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안보 이익은 한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무시해야만 확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공존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직접 핵 개발과 무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한다. 네, 틸러슨 장관도 취임 직후에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허용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적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문일석 브레이크뉴스 발행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정대철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 때 정대철 대표가 한국은 3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건 뭐 지금 현재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일석 브레이크뉴스 발행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그 원자력공학과의 서균열 교수 그분이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건 직접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6개월 정도를 주면은 뭐 물론 이제 그 인력과 돈을 제공하는 조건에서 네. 6개월 후면은 그 완벽한 수소폭탄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워싱턴 포스트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중국이 한국을 무역 보복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네.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외교관들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든지 보수 정권이든 관계없이 네. 중국과 잘 지내고 중국과 저런 말도 했어요. 전략적 동반자. 중국은 근데 전략적 동반자라는 얘기를 그냥 함부로 막 사용을 했는데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대전략이 나가는 방향이 같은 나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뭐겠습니까? 통일 그리고 강대국 뭐 이게 우리의 그 꿈이죠. 네, 대한민국. 좀 이렇게는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통일되는 거 적어도 통일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잘 살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대전략인데 중국의 대전략도 너희가 통일하고 힘센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좋아하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기자가 말했듯이 중국은 한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무시해야 중국의 안보 이익이 네. 이룩된다. 바로 중국의 안보 이익하고 한국의 이익은 거의 이렇게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네.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는 주권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조선이 독립국이다 그랬는데 뭐 독립국은 독립국이지만 그냥 자주권을 얻은 나라죠. 중국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서브린은 아니었고 그거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그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하고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은 이 정면 지금 대치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제가 최근에 그 강의할 때 그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네. 이제 통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통일을 했는데 통일을 하고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 후손들이 교과서에 우리 선조들이 참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뭐 2000년 어느 날 통일을 주겠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우리가 전쟁을 한번 했다. 네. 그 전쟁을 나는 중국과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안보 이익이 정면으로 180도 네.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네. 모든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전쟁은 전부 중국 땅에 있던 나라들하고 한 겁니다. 지금의 중국 땅에 있던 나라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그래서 일본하고 딱 두 번 한 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 본토에 중국 만주라든가 이런 데 있던 뭐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건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현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도 이춘근 박사님의 평소 지론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8월 위기설보다는 오히려 11월 12월 위기설에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다. 뭐 경제 압박, 안보 압박,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면에서 코리아 패싱은 구조적으로 맞는 말인데 다만
한미 간의 협조를 하고 한미동맹에 올라타면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낼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은 김민석 소장은 전면전보다는 참수작전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틸러슨 장관의 그 발언, 저희가 서두에 소개한 발언은 북한에게 대화로 나서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사정포가 약 300문 정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벽체를 뚫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피만 잘하면 인력 피해는 없다. 단 북한의 미사일은 매우 위협적이며 이것은 이제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설이라는 게 뭐냐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위기설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월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 몇 달 동안 위기설이었습니다. 한 번 더 네. 위기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뭐 8월 위기설. 지금 벌써 8월인데 뭐 11월 위기설 그랬는데 여기서 위기가 이번의 위기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네. 어 그 리트워크라는 그 미국의 그 이 러드왁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러드왁 말고 리트워크라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리트워크라는 학자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위기는 슬로우 그러니까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인 슬로우 모션. 네.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큐바 미사일 위기다 그래갖고 도출되는 위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고 이게 그렇죠. 점증하고 있다는 얘기네.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네. 그 위기라는 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때 올라간 점을 위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쭉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위기는 두 달 전보다 지금이 더 위기고. 그러니까 5월 14일 날 북한이 그 IRBM 쐈을 때가 위기인데. 네. 그거보다는 7월 4일 날에 ICBM이 더 위기고 7월 28일에 ICBM은 더 위기고 뭐 이제 어느 날 뭐 핵실험은 네. 더 위기고 이게 올라가는 것이지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달 위기설 매달달 위기설은 그 전체적인 그 위기의 패턴을 보면은 조금 좀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조금 그 난 적합하지 않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위기는 거군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위기에 눈 갖고 있으면 위기를 모르는 거고 냉혹하게 보고 있으면 계속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매돌 위기는 좀 그냥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이 액센트를 두는 거죠. 그런 의미로 네. 보고 김민석 소장이 말한 그 북한의 장사정포 생각보다 위력 없다는 사실은 네. 장사정포 그림 보신 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포가 무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와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 다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쏠려면 꺼내야 되는데 지금 미군 작전 계획은 그거 꺼내면 쏘겠다는 겁니다. 가서 그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가 날라와가지고 뭐 나는 20만 30만 뭐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그 공포에 그러니까 북한이 서울시민 수십만을 죽이려면은 우리는 보고 있고 걔네들은 막 가게 해야 됩니다. 네. 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럼 우리도 뭐, 즉각 보복 그렇죠 즉각 보복하고 그러면 꺼내는 순간 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몇십만 발이 온다는 것도 좀 이렇게 그 예, 전쟁의 그 전쟁이라는 건 둘이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네. 맞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논설위원이 네. 참수작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 월간 조선에서 미국은 북한과 어떻게 싸우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북한에 있는 군사시설 뭐 핵시설 뭐 이런 걸 다 공격하고 네. 이런 걸 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냥 그 참수작전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거든요. 네. 미국은 그 독재국가랑 싸울 때 그 나라와 싸우지 않는다가 지금 그 레짐하고 싸우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독재자와 싸운다. 독재정권과 싸운다. 네. 독재정부와 그러니까 레짐하고 싸울 수 있게 된 것은 그 군사 능력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예를 들어서 월남전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핀포인트 해가지고 독재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걸프전쟁 이후에, 특히 그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에 그 정밀폭격이 가능하게 되고,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하게 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독재 국가와 싸우지 않는다. 미국은 네. 독재자와 싸운다는. 그래서 그 참수작전을 하게 될 거다는 것은 저는 네. 뭐 많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코리아 미션 센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렇죠. 미국이 특정국 대상으로 정보 총괄 조직을 만든 것은 사상 최초라고 처음이죠.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그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정보 부대가 창설이 될 텐데 네, 네. 지난 5월에 그 폼페오 국장이 방한을 해서 연평도 등 서해 최전방을 시찰을 하고 네, 네. 태영호 공사와 미팅을 했다는 보도는 네, 저희가 한 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당시에 폼페오 국장에게 북한의 반란 인서렉션이 일어나기 좋은 상태다. 그리고 이 엘리트 집단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폼페오 국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문 하나와 팩트 하나를 좀 확인을 네,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먼저 팩트입니다. 네. 칼빈 순호와 로널드 레이건 호 두 대의 항공모함이 곧 동해로 온다라는 네,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인가요? 지금 로널드 레이건 호는 당연히 동해로 오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원래 요코스카가 자기 모항이니까 네, 가깝네요. 항상 쉴 때는 거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해 바다는 그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로널드 레이건 호가 그 칠함대 소속인데 지금 그 호주 앞바다에서 네. 호주하고 이제 훈련을 거의 마쳐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게 되면은 동해로 오고 칼 빈슨 호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 달 있던 군함인데 삼함대 소속. 얘가 네. 그 지난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그 샌디에고 모항을 떠나서 출격을 했다가 네. 7월 무렵에 다시 갔습니다. 거기 이제 보통 항공모함이 출격을 하면은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네. 들어갔다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미국 항공모함 열척이 지금 어디 있냐를 알려주는 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어디를 항해 중인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칼빈슨 호도 이제 뭐 적절한 휴식을 이제 한두 달 이상 더 해야 될 텐데 네. 얼마 전까지는 샌디에고 모항에 가 있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시 이제 북한을 네. 그 이 모드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그 위협하는 그런 모드로 다시 가니까 지금 뭐 이 배들이 한반도로 다시 오겠죠. 그런 면에서 한반도 위기설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지만 위기 아닌 적이 없다 이제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대북 군사작전의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사일런트 워 조용한 전쟁으로 정해졌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는데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는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뒤져봐도 잘 안 나오고. 야 이거 뭐 저도 그 들은 얘기인데 미국이 어느 날 북한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할 겁니다. 네. 그거 하나는 100% 확실해요.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제 일을 벌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에 얘기를 그렇죠. 할... 그렇죠. 네. 미리 가르쳐주면 나 대비하고 뭐 도망가고 그러는 거니까 만약에 작전명까지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건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그렇죠.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작전명까지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한 걸음 더 그렇죠, 그렇죠. 나간 거다. 지금 앞으로. 미국은 뭐 네. 대비는 뭐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다 있는데 심지어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미국 그 태평양 함대 그 물어봤어요. 밑에 그 어떤 기자가 물어봤나.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핵공격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네. 당연히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거다 하고서 그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네. 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고 벌써 한 1년 넘었죠. 그 네. 훈련할 때마다 지금 이제 8월 위기, 9월 위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가 그 계획된 훈련이 진행되는 그 시기를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이제 8월 달에 뭐 을지 훈련 나오고 또 이렇게
매년 그 미국하고 같이 하던 훈련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할 때 북한이 오히려 또 뭐 펄펄 뛰고, 그리고 9월 달에 북한이 그 뭐 자기 뭐 노동당 창건일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발을 시간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위기가 더 올라간다는, 네, 뭐 그런 의미로 뭐 매돌 위기설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는 쭉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또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한 고사작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여기서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했냐? 소련이 핵이 있을 때 뭐 몇천, 뭐 몇만 발 있을 때 망했거든. 미국보다 더 많았죠. 그렇죠. 소련은 네. 한 5만 발 정도 폭, 그러니까 그 워헤드가 5만 네. 개 정도 있었습니다. 망할 때. 미국은 한 3만 개 있었는데, 그거 있어도 이제 망할 때 망하는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망할 때 핵고지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소련은 핵고지를 안 하고 그냥 망했는데, 이제 뭐 반발을 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네. 그것이 이제 문제지만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북한, 이란, 러시아 패키지 제재 법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각 발효가 되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은 불량 정권이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원유 수입 수출 금지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법안에는 원유 수입 및 수출 금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및 수입 금지, 북한과의 인력 상품 거래 중지, 그런데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입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도박 사이트 차단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언론인과 인도적 차원의 방문은 제외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전에 심의를 받고 별도의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입국을 하라고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이제 기름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네. 기름 없으면 뭐 지금 현대 문명은 돌아가질 않는, 전쟁이 안 되죠. 북한이 KN08 이거 싣고 다니는 네. 그 바퀴메 개짜리 트럭입니까? 그거 정말 1리터에 몇 킬로나 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 차가 그게 전부 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건데, 기름을 완전히 끊는 날 뭐 그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군사력은 기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일상 생활뿐 아니라 작전, 군사 작전 능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로군요. 그렇죠. 기름 없으면은 뭐, 그래서 그 독일이라든가 그 일본이 네. 2차 대전 할 때 한 1944년 무렵에는 기름 때문에 뭐 비행기도 잘 못 뜨고 탱크도 못 가고 뭐 이런 네. 상황까지 간 거죠. 일본도 네. 비슷한 상황. 일본 독일 2차 대전 다 말기에. 그랬죠. 네. 말기에. 그렇다면은 이 법안은 그런데 지금 요번에 네. 그 최근에 중국이 네. 그 기름까지는 포함을 못 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중국 석유회사가 손해를 너무 본다라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뭐 그 이 저항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에 표결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그 석유가 기름, 안 석유 얘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석유를 그 뭐 몰래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도 네. 뭐 군대는 석유를 많이 쓰는, 그 기름을 많이 쓰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미국 그 저 M1 탱크가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혹시 아세요? 자동차를 기준하면은 한 50배 정도 쓸까요? 그게 그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은 1리터에 보통 한 10km 정도 이상 가잖아요. 어떤 네. 차든지. 네. 그 차가 4리터 이렇게 1갤롱. 맞아, 지금 한 몇십 배는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너무 기름을 많이 먹어서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밖에는 쓸 수 없는 탱크다. 아, 기름이 나는 데서. 기름이 네.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데서나 쓰지. 그게 뭐 4갤론 가지고 1마일을 갑니다. 근데 지금 기억나는데 4갤론이면은 1갤론이 3.8리터예요. 네. 그럼 대충 하면 한 15리터 되거든요.
그 가지고 1마일이면 15리터 가지고 1.6km. 1.6km 가니까 네. 10리터당 1km네. 10리터당 1km. 어우, 그러니까 100배네요. 100배. 100배네. 1리터당 네. 10km 가는 게 우리나라 일반 자동차니까. 탱크병으로 근무했던 제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기름을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만큼 네. 4갤런에 4갤런이면 미국은 갤런을 쓰는데 그 우리나라로 한 15리터라고 치고 거기에 1마일이니까 15리터에 1600m. 미국 북한이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아 이건 심대한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90%를 지금 거기서 수입한다니까. 네. 이 와중에 북한 외무성은 예의 그 거친 언사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본토 안전을 담보할 방도를 숙고해라.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진짜 전쟁 맛, 진짜 불벼락 맛을 보여주겠다. 남조선 당국이 친미 굴종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남조선은 박근혜 역적 회담과 같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시 뭐 욕설이 포함된 거친 언사였습니다. 말은 뭐 세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후세인이 미국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죠. 전쟁 나기 직전에. 그렇죠. 미국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자기가 네. 다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블러핑으로 봐야 됩니까? 블러핑도 그렇고 뭐 네. 뭐 그러니까 단말마적인 뭐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네.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비호군이 죽은 날 네. 또는 뭐 북한이 7월 28일 날 그 ICBM 쏜 날 네. 그럴 때마다 미국 그 B-1 폭격기들이 괌에서 해가지고 전속력으로 북한을 향해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김정은이 그 날아오는 걸 분명히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북한 그 뭐 레이더망에서 지금 미군 폭격기 두 대가 전속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당장 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미국 비행기가 지금 날아갔다는 거 우리 신문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그것이 북한의 그 지휘부한테는 참 피곤한 일이 될 네. 겁니다. 일단 뭐 숨어야 되니까 그 뜨는 순간 뭐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가 자신 뭐 있다라기보다도 참 그 뭐 힘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바로 네, 뭐 몇 분 전에 폼페오 국장과 태영호 공사의 미팅에서 북한의 반란이 일어나기 좋은 상태라는 그 태영호 공사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네. 8월 4일 인도주의 지원 기구 간 상임위원회 IISC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 자원을 활용하는 총괄 기구입니다. UN 기구와 이제 국제 민간 단체가 모여 있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가 2017년 위험관리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전체 대상 191개국 중에 30번째로 위험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를 빼고 내전 국가인 나라를 빼고는 거의 이제 최고인데요. 예, 예. 자연재해와 내부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대처 능력지수가 6.9입니다. 낮으면 좋은 건데요. 한국은 1.9, 일본은 0.8, 중국은 3.7입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이 그러니까 요거 몇 년 전에 그 월터 샤프 대장이 한 말이에요. 네. 자기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 그 붕괴의 위협에 처했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그 화학무기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가 네. 누구 손에 들어갈지 그게 핸들링이 될지 생화학무기 네.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예측을 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김정일하고 네. 그 김일성 체제와 다른 것이 북한의 그 최고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제 북한도 유교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지만은 유교적 그 어떤 냄새가 나는 데인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 때는 물론 그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격했다는 공국 영웅으로 지네들이 이제 떠받친 거고 네. 그리고 그 북한을 끌고 가는 그 북한의 건국 세력들이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를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까지 와서는 그 혁명 1세대도 이제 다 물러났고,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일단 뭐 아무리 세계가 그 막혀 있어도 인간들이 이제 그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 주민이 됐을 텐데, 과거와 같은 뭐 그런 그 혁명적인 동지 같은 거가 있겠느냐는 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김정은이는 자기 그 옆에 있는 인민무력부장을 지금 여섯 번째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자기가 안심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잔인하게 현영철 대장 같은 경우는 뭐 총 90발 맞고 죽었다는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호 공사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후반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위기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작전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춘근 박사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위기 상황에서 한 번도 본질적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7월 말에 ICBM을 발사한 뒤 중국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대거 입국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일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